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9월에 영국유학닷컴을 통해서 온캠퍼스 런던 파운데이션 과정을 밟을 예정인 윤창준입니다. 왜 영국? 왜 영국이냐 하면 교육의 역사 자체가 되게 깊고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세계적으로 큰 무대에서 배워보고 또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엔 축구를 좋아하니까 무조건 답은 영국이죠. 그중에 온캠퍼스 파운데이션을 선택한 이유? 온캠퍼스 런던 파운데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파운데이션의 진학 결과 이것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오픈형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 그리고 또 런던에서 공부를 해보면서 살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살면서 되게 다시 오지 않을 그런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캠퍼스 런던 파운데이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고2 때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고2 때부터 유학 준비하라고. 네. 본인이 경험한 고2 때부터 했더니 이게 좋더라. 한국에서의 그 대학 입시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진짜 이게 상대평가고 한 번의 수능이라는 시험 그리고 뭐 특히 내신으로 간다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오는 그런 진짜 이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오는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일단 그런 점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자기는 영국으로 가니까 그게 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일단 그것부터 필요 없었고 그리고 또 고3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로 챙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도 챙겨야 되고 또 그런 공부를 챙기면서도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시간이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안 챙기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좀 안 챙기다기보다는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쵸. 네, 챙길 필요가 그렇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시간도 많고 해서 놀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되게 알차게 보내왔고 또 지금도 네, 한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죠. 네. 자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고3 12월달까지 이제 학제가 다 끝나니까 네. 원래는 올 1월에 어학연수를 가서 6개월 공부를 할 예정이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네. 못 간 거지만 네.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갈 수 있다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아 진짜 이게 영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영어를 계속해서 쓰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학원에서 잠깐 공부하는 거는 진짜 이게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진짜로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진짜 어학연수를 가지 못했던 거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네. 해본다면 이런 사람은 영국 유학에 한번 도전해보시라. 굳이 영국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진짜 꿈이 있고 또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진짜 그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래서 저는 네, 스포츠 쪽이니까 영국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크게 두려움이 없고 또 그런 도전 정신이 있다면 저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어떤 나라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꿈이 있다면 도전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퀴즈 같은 공식 질문 하나 할까요? 공식 질문. 공식 질문. 창준에게 영국력 닷컴이란? 아, 이 공식 질문이었나요? 유학원이기도 하지만 되게 뭔가 분위기도 좋고요. 그냥 진짜 강남 오면 한 번씩 들러서 삼촌집이지 삼촌집. 네. 삼촌집에 아, 네. 건데. 진짜 강남에 베이스 캠프 하나 둔 느낌이죠. 와서 네. 이것저것 얻어먹고 이제 9월 조만간 가니까 가서 잘 공부하시고 10월에 영국에서 봅시다. 네.